안녕하세요. 보령 머드로 보령의 풍경을 담는 도예가 한겨울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도자기 하면 알고 계시는 물레나 손작업이 아니라 석고 몰드를 사용한 석고 슬릭 캐스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흙을 녹여서 흙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통 도자기에 사용하시는 흙하고는 좀 다른 흙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령 머드를 더해서 색감이나 질감이나 이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머드만이 가진 특징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령으로 와서 2019년에 공예주간 전시를 하면서 보령과 공예를 상징하는 이제 상징물들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때 보령 머드를 처음 만져보게 되었는데 아, 이걸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보령만의 특색이 있는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보령 머드를 좀 사용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자체랑 관련 기관의 협조로 이제 보령 머드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2020년에 했던 보령의 색이라는 전시에서 이제 보령 머드를 사용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보령에서 석공예 벼루공예가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석공 산업이 이제 쇠퇴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작업에 비해 그 알려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같이 전시하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보령의 매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령은 이제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방학마다 여기를 치고집같이 이제 오던 곳이어서 가족들하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서려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쌓아왔던 기억이랑 앞으로 쌓아나갈 기억도 이제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내외로도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작품을 좀 더 널리 알리려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자로서도 더 재미있고 지역만의 특색이 살아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자원을 품은 이 도시에서 모두 하고자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